문어를 품은 갈치조림부터 먹으러 가볼까요? 와,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런 요즘에 이런 갈치, 통갈치 전문점들이 요즘 인기인데 이런 통문어가 들어가는 통갈치 전문점은 못 봐본 것 같아요. 우와,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뭔가 했더니 어머, 이게 뭐야? 여기 가래떡이 통째로 들어있네요? 우리 젊은 엄마들 좋아하겠네, 이런 가래떡은. 우와, 큰 스케일에 감동했습니다. 전복도, 갈치도 통, 인심도 좋습니다. 갖가지 반찬과 싱싱한 제철회까지 나오더라고요. 갈치조림 먹기 전에 한번 자, 회를 먹었습니다. 여기 백김치가 나온 이유가 있네요. 여기는 갈치조림이 전문점이지만 회를 아시는 분이야. 백김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백김치에 그래서 아. 여러분들 이 맛 아시죠? 응? 새콤하고 시원한 맛. 여러분들 이 맛 아시죠? 달콤하고 기름진 맛. 그 맛이 섞이면 어떻겠습니까? 와. 역시 아우. 이제 본격적인 메인 요리 통갈치조림 시식에 들어갑니다. 얼큰한 갈치조림 국물, 그 맛이 깃든 문어의 맛이 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우와. 이거 보이십니까? 두툼한 갈치살에 상창 위에서 난 감자. 이건 신고해야 돼요. 밥도둑이 여기 있더라니까요. 야, 이거 겨울에 피는 이제 동백꽃을 보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좀 춥고 쌀쌀했는데 지금 칼칼한 지금 조림과 지금 문어와 맛있는 걸 먹었더니 지금 땀이 나요. 지금 땀 보이세요? 아, 열이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식 드십시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통문어 갈치조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